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특히 사업 이전에는 안전 표시판들이 근로자의 눈에는 스쳐가는 그런 거였는데, 근데 이번 그 산업 안전 디자인 컨설팅을 통해서 피부로 와닿는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위험할 때 갑자기 저 글씨를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느낌적으로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 지혜는 그 이동 동선이 작업자나 그 다음에 지게차나 차량이 동일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위험 요소가 좀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하다 보니까 작업자들도 만족도가 높고요. 회사에 대한 애사심도 더 생긴 것 같더라고요. 컨설팅 과정 중 진행되었던 현장 근로자의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우리 직원들이 안전한 현장을 바라는 마음과 그것들을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의 공장을 견학하다 보면 디자인과 안전을 결합한 성공적인 혁신 사례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본 사업을 통해 GEN에 직접 적용해 볼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통해 발견한 위험 요소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직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